네, 그 오늘 참석해 주시고 계시는 데브데이 이벤트에서 지금 계시는 이 트랙은 전반적으로 컨테이너, 특히 다커 컨테이너에 대한 기술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컨테이너 트랙입니다. 저는 이번 세션에서는 저희 AWS에 있는 많은 서비스들 가운데서 일라스틱 빈스톡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가지고 다커 컨테이너를 어떻게 배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선 컨테이너 트랙에서 첫 번째 세션이니만큼 AWS 위에서 다커 컨테이너를 실행하는 옵션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빈스톡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사실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굉장히 널리 쓰이기도 하고 아주 사용하기가 쉬운 서비스입니다만 다시 한번 어떤 서비스인지 그리고 어떻게 간단하게 시작하실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세션의 어떻게 보면 주제이기도 한 AWS의 일라스틱 빈스톡을 통해서 어떻게 멀티 컨테이너 다커 인스턴스들을 배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실제로 이걸 그 일종의 배포 전략 가운데 하나이죠. 블루그린 디플로이먼트를 위해서 어떻게 이 빈스톡을 사용해서 다커를 배포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커하고 AWS는 기본적으로 기술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닮아 있기도 하고요. 이미 같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이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다커 컨테이너가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부분은 배포를 위한 자동화, 그 다음에 툴링, 다른 파이프라인들을 들과의 통합, 같은 것들을 위해서 다커 컨테이너가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는데요. 다커는 이미 출시할 때부터 AWS 환경을 아주 잘 지원하도록 기술이 잘 지원되고 있고 통합되어 있고 이를테면은 다커 컨테이너를 배포하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또한 굉장히 높은 레벨로 자동화가 잘돼 있고 역시 툴링이 가능해야 되고 굉장히 스케일러블한 환경을 갖추어야 되고 또 안정된 배포 플랫폼으로서의 신뢰성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또 보안 관점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보안 환경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필요 조건들이 전부 다 AWS 위에서 잘 동작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굉장히 많은 다커 컨테이너 기술들을 AWS 위에서 잘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우선 다커 컨테이너는 컨테이너 기술의 일종이죠. 네, 그런데 컨테이너 기술 가운데서 지금은 굉장히 표준화가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들 간의 상호 운용성을 잘 갖추고 있는 하나의 컨테이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컨테이너라고 하는 기술 자체는 아주 예전부터 존재하던 기술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리눅스 컨테이너라든지 솔라리스 존과 같은 유닉스 시스템에서 지원하던 컨테이너 기술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2007년부터 솔라리스 컨테이너 또는 이제 리눅스 컨테이너, 그 다음에 이제 다커가 출시가 돼서 지금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는 그런 환경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 다커 이전의 컨테이너 기술들은 예전부터 굉장히 존재해 왔었고 이미 기술적으로는 상당한 수준에 있긴 있었습니다만 주로 컨테이너가 사용되는 환경이 인프라스트럭처 이를테면은 VM 가상 머신 기반의 VM을 대체하기 위해서 가상화의 효율성이 더 좋은 독립된 운영체제 환경으로서의 컨테이너로서 존재를 해 왔었고 그 관점에서 컨테이너들이 줄곧 사용돼 왔습니다. 그런데 다커라고 하는 컨테이너가 출시된 이후에는 사실은 이 컨테이너 기술이 비단 인프라스트럭처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로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기 위한 하나의 툴로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다커 컨테이너 이후에 굉장히 컨테이너 기술이 지금처럼 아주 폭발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컨테이너 트랙에서는 이 컨테이너에 대해서, 특히 다커 컨테이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 컨테이너를 어플리케이션 배포 환경에 쓰게 될지,
제 세션에서는 빈스톡을 통해서 간단하게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고 다음 세션에서는 EC2 컨테이너 서비스라고 하는 본격적인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을 활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전략을 살펴보고 그 다음 세션에서는 DevOps 환경에서 CI/CD 파이프라인과 이 다커 컨테이너를 어떻게 잘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어플리케이션 배포 툴로서의 다커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할 계획입니다. AWS 위에서 다커를 이제 실행할 수 있는 옵션, 방법 같은 것들은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크게 보면 지금 보시는 네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커 컨테이너는 사실 대부분의 현재 배포되고 있는 리눅스 배포판 그리고 이제 윈도우즈 OS 위에서도 잘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리눅스나 윈도우즈 OS가 동작하고 있는 EC2 인스턴스 위에서는 기존의 다커를 실행하시던 방법 그대로 EC2 인스턴스 위에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커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제 컴포저라든지 또는 오케스트레이션 툴로서의 스웜이라든지 또는 쿠버네티스와 같은 서드 파티 오케스트레이션 툴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다 AWS 위에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방식 그대로 EC2 환경 위에서도 잘 실행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커가 이 CI/CD를 위한 배포 환경하고 지금은 굉장히 긴밀하게 통합이 돼 있어서 만약에 AWS 위에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CI/CD 툴, 배포 툴들하고 통합을 해서 사용하고자 하시면 이미 이 툴에서는 다커를 잘 지원하고 있고 AWS 환경 위에서 잘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사용하시던 환경 그대로 AWS 위에서 역시 다커를 배포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AWS에서 지원하는, 제공해드리고 있는 다커 컨테이너를 위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의 이름이 EC2 컨테이너 서비스, 줄여서 ECS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저희가 컨테이너를 배포한다고 하면 개발하거나 테스트하거나 또는 공부하는 환경 위에서는 작은 수의 인스턴스 위에서 작은 수의 컨테이너를 실행을 하겠지만 실제 마이크로서비스 환경에서 굉장히 많은 수의 API들이 필요하게 되고 많은 수의 서비스들이 동작하고 인프라의 규모도 커지고 하게 되다 보면 그 인프라 규모 위에서 어떻게 하면 스케일러블하게 이 다커 컨테이너를 오케스트레이션하고 또는 가용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오케스트레이션 또는 이제 스케줄링을 해야 될지가 굉장히 큰 챌린지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레이션을 위한 툴이 필요하게 되는데 AWS 위에서는 마치 이제 EC2 인스턴스를 사용하기만 하면 EC2의 기능인 것처럼 별도의 설치가 필요하다거나 별도의 비용이 발생한다거나 하는 것 없이 이 다커 컨테이너를 오케스트레이션 하실 수 있도록 ECS라고 하는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어서 컨테이너가 어떤 인프라스트럭처 위에서 동작하게 될지에 대한 스케줄링, 그 다음에 인프라에 대한 클러스터링 같은 것들을 ECS를 통해서 네, 쉬우면서도 강력하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WS 위에서 다커를 실행하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으로서 일종의 플랫폼 서비스에 해당하는 빈스톡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빈스토크는 AWS 위에서 사용하는 자원들에 대한 배포 그리고 관리를 자동화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빈스토크를 사용하는 사용자분들은 빈스토크가 만약에 없었다면 EC2에서 제공되는 호스트 위에 어떤 운영체제 위에 또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서버, HTTP 서버 위에 플랫폼을 구성을 하고 그 위에 이제 사용자가 작성한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플랫폼을 구성을 하셨다면 이 빈스토크를 사용을 하시면 사용자가 작성하는 코드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플랫폼을 배포할지 사용자가 선택만 하고 몇 개의 이제 구성 옵션에 대한 구성만 하고 나면 이 플랫폼과 인프라스트럭처 레벨에 대한 생성, 그 다음에 관리, 업데이트 같은 것들은 이 빈스톡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하늘색으로 작성되어 있는 사용자 코드 부분만 사용자가 배포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용자는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배포는 고민을 잊어버리시고 어플리케이션 작성에만 지원을 하실 수가 있는 서비스이죠. 그래서 지원되는 플랫폼은 우측에 보시는 이제 각각의 환경에 대한 플랫폼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지원되는 플랫폼 중에 하나가 다커 환경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라스틱 빈스톡을 통해서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제 배포를 하게 되면 기존 같으면 EC2 환경 위에서 사용자가 구성해야 되는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들을 이 빈스톡에서 직접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드 밸런서, 그 다음에 오토 스케일링 그룹, 시큐리티 그룹 또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같은 플랫폼들을 빈스톡을 통해서 배포를 할 수가 있고요. 개발 환경 같으면 이런 확장성 있고 고가용성이 갖춰져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스택 전체를 배포할 필요가 굳이 없을 수 있죠. 그래서 빈스톡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면서 만약에 개발 환경이면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배포하고 싶으면 단일 인스턴스 환경 위에서 배포를 하고 또는 이제 운영 환경이 돼서 스케일러블하고 고가용성이 필요한 아키텍처라고 하면 로드 밸런싱, 오토 스케일링 하는 옵션들을 선택해서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측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인프라스트럭처가 다 빈스톡 환경에서 배포가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하나하나마다 그 고유한 빈스톡에서 제공하는 하나의 URL이 제공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의 확장성을 위해서 로드 밸런서와 EC2 인스턴스와 오토 스케일링 그룹 같은 것들이 배포가 되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RDS 같은 데이터베이스까지도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배포는 새 환경이 배포가 되면 새로운 데이터베이스가 배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환경에서는 함께 배포를 하고 운영 환경에서는 기존의 데이터를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RDS는 이제 별도로 구성하는 방법이 또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 배포를 하게 되면 일단 개발자는 내가 작성한 코드 가지고 오게 되고요. 다른 AWS 서비스 쓰시는 것처럼 어느 리전에 배포를 할지 리전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내가 배포하고자 하는 플랫폼 이제 저희 이번 세션에서는 이제 다커와 같은 플랫폼들을 선택을 하겠죠.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단일 인스턴스를 배포하는 환경인지 또는 스케일러블한 환경인지를 선택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옵션 정도를 선택해서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빈스톡에서 관리되는 환경들이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왼쪽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API라고 하는 이름의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이제 다른 서비스들 또는 이제 모바일 클라이언트 등을 위한 API를 제공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또 이제 우측에서 보시면 사용자가 직접 조회를 하기 위한 브라우저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들은 또 인바이런먼트 환경이라고 하는 걸로 관리가 되고요. 각각의 환경들은 보통은 개발, 그 다음에 스테이징, 프로덕션 하는 이제 일종의 그 개발의 스테이지에 따른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마지막에 보여드릴 블루그린 디플로이먼트와 같은 전략에서 배포를 위한 하나의 환경으로서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내에 복수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각각의 어플리케이션 내에 다양한 환경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환경에서는 제가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것에 따라서 버전 관리가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기존의 버전으로 롤백한다든지 어떤 버전을 선택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배포가 되는 것이 이 어플리케이션 배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다른 서비스들하고 똑같이 AWS 콘솔에서 당연히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시는 개발 툴에서 일종의 이제 Eclipse나 Visual Studio 같은 ID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일종의 AWS 툴킷이 있어서 빈스톡하고 통합해서 어플리케이션 배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SDK나 CLI도 제공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Elastic 빈스토크의 EBCLI를 사용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간단한 코드 한 줄만 가지고도 내가 작성한 어플리케이션을 디플로이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얼마나 간단하게 이제 배포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제가 이제 콘솔에 접속을 하고 특정한 리전, 내가 배포를 하고 싶은 리전을 선택합니다. 지금 화면에서는 제가 배포한 어플리케이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일라스틱 빈스톡 처음 시작하는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제가 여기서 플랫폼을 선택하게 되는데 다양한 랭귀지 또는 이제 다양한 플랫폼별로 옵션이 제공이 되고 맨 마지막에 제네릭한 옵션을 보면 하나의 다커 컨테이너를 배포하는 다커 환경, 그 다음에 복수개의 컨테이너를 배포하는 멀티 컨테이너 다커 환경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조금 올드스쿨이어서 PHP를 선택을 하고 어플리케이션을 그냥 하나를 배포를 해보면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그냥 시작하기 가이드이기 때문에 플랫폼만 선택하고 그냥 배포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아마도 밑에 있는 EC2 인스턴스부터 그 EC2 인스턴스가 사용하는 시큐리티 그룹도 생성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선택을 하겠죠. 배포를 하겠죠. 그래서 네, 어플리케이션 환경을 보게 되면 그냥 제가 시작하기 버튼 간단하게 눌렀기 때문에 My First Elastic Beanstalk Application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하나가 배포가 되어 있고요. 그 어플리케이션 밑에 기본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Environment가 하나가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옆에 Terminated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전에 만들었다가 지운 게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어서 이제 한 어플리케이션 밑에 복수개의 Environment가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열심히 배포 중이어서 봤더니 지금 오토 스케일링을 위한 런치 컨피그레이션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간단하게 이제 대시보드에서 보면 현재 동작하고 있는 버전,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헬스 체크하고 있고 버전에 대한 컨피그레이션 정보 있고 제가 디테일하게 컨피그레이션 정보를 보고 싶으면 환경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 구성도 안 하고 기본 시작하기를 눌렀는데 이 경우에는 로드 밸런싱하고 오토 스케일링이 적용되어 있고 오토 스케일링 안에서 민맥스 최소 인스턴스는 1개부터 최대 4개까지 그 다음에 T1 마이크로 인스턴스를 사용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어플리케이션의 인바이런먼트를 위한 URL이 제공되고 있어서 아마도 이 URL이 이 빈스톡에서 배포한 일라스틱 로드 밸런서를 가리키는 알리아스를 가지는 레코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배포를 하도록 하고 기다리려면 제가 한없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네, 잠시 뒤에 다시 살펴보시는 걸로 하고 네, 다시 이제 빈스톡과 더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그 빈스톡을 통해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관리는 AWS에 맡기고 내가 작성하는 코드에만 집중하고 배포에만 신경을 쓰면 되기 때문에 일단 빈스톡 같은 환경을 사용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시작할 수가 있고 당연히 개발자분들이 코드에만 집중을 할 수 있어서 생산성이 향상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원에 대한 컨트롤이라든지 오토스케일링 같은 것들이 적용되어 있어서 워크로드 증가하는 것에 따라서 인프라스트럭처가 증감할 수 있어서 이제 비용 관점에서도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잘 사용할 수가 있고요. 빈스톡 자체는 이제 빈스톡을 통해서 배포되는 자원들, ELB나 EC2나 하는 자원들에 대한 비용 말고는 이 빈스톡에 대한 사용 비용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네, 빈스톡을 사용하시면은 이런 이제 장점들이 있을 수가 있고, 굉장히 많은 AWS 고객들께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이제 로고를 보시면 저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한국의 기업들에서도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빈스톡에서 지원하는 이제 환경 가운데 하나가 플랫폼 환경 가운데 하나가 멀티 컨테이너 다커라고 하는 환경이었는데요. 원래 이제 플랫폼 배포를 위해서 빈스톡을 사용하는 장점들이 이 컨테이너를 배포할 때에도 당연히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다커 환경에 대해서 뭐 용량을 프로비저닝 한다든지 확장성 있는 아키텍처를 만들고 하는 것들은 이제 당연히 가능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VPC나 RDS, IAM 등등의 AWS에서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들하고 일단 권한이라든지
또는 이제 기능 같은 것들이 통합돼 있어야 되는데 이런 빈스톡 통해서 한 군데서 이제 관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커를 배포하는 시나리오로 이제 한번 돌아가 보면 아마도 이렇게 하시겠죠. 다커가 인스턴스가 있고 다커가 실행되고 있는 인스턴스가 있고 그 인스턴스를 실행하기 위한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다커 파일 같은 것들을 작성해서 이미지를 이제 빌드해서 내가 처음 사용하는 테스트하는 다커 컨테이너이거나 또는 이제 배포하기 위한 첫 번째 다커 이미지가 되는데 그 이미지를 한번 빌드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다커 이미지를 프로덕션까지 가지고 가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컨테이너 이미지를 어딘가의 리파지토리에 저장을 해서 그 이미지를 배포하기 위해서 리파지토리를 관리를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빈스톡을 가지고 다커를 배포하려고 하면 컨테이너가 어떻게 구성돼서 배포가 돼야 된다는 것을 빈스토크에게 알려줘야 될 텐데 그 컨피그레이션 같은 것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마 좀 생각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컨피그레이션 한 것에 대한 다커 환경을 테스트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일라스틱 빈스톡에다가 최초 구성만 한번 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서 일라스틱 빈스톡에 대해서 최초 배포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 업데이트는 어떻게 할지 같은 것들이 이 다커를 빈스톡을 이용해서 배포할 때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사항들이 되게 됩니다. 컨테이너 이미지를 저장하는 거는 다커는 기본적으로 다커 허브와 같은 이제 퍼블릭한 리파지토리가 제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일라스틱 빈스토크는 기본적으로는 다커 허브를 포함해서 또는 이제 아마존에서 제공하고 있는 아마존 EC2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같은 서비스나 또는 사용자가 직접 구성한 프라이빗한 레지스트리를 다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기존의 인증 체계나 또는 이제 IAM에서 제공하는 인증 체계를 다 지원을 기본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아마존 EC2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를 이제 배포를 하게 되는데 배포되는 환경이 AWS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레지스트리를 외부의 저장소에다가 둘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레지스트리 자체가 물리적인 이제 이미지들은 S3에 저장되고 특정한 리전 안에서 S3 위에서 저장이 되고 기존의 다커에서 제공하는 레지스트리에 대한 인증 체계 같은 것들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IAM하고 통합되어 있는 권한 관리 체계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AWS 위에서 레지스트리 또는 이제 리파지토리 같은 것들을 구성할 때는 굉장히 이제 쉽게 구성할 수 있는 게 ECR, 아마존의 ECR, EC2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거고요. 일단 빈스토크 자체는 ECR하고 그 사용하는 이제 IAM 롤을 가지고서 굉장히 파인그레인드 되어 있는 권한 관리나 접근 제어, 그다음에 빈스톡과의 통합 같은 것들이 되어 있어서 이 EC2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이제 이미지를 저장하고 배포하는 데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세션에서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데요. 이 왼쪽에 보시는 게 그 레지스트리에서 하나의 레파지토리를 만든 다음에 이게 이제 이 레파지토리에 접근하기 위한 권한 같은 것들이 상세하게 관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IAM 사용자 또는 이제 도커 유저에 대해서 어떤 액션들을 할 수 있는지 이 레지스트리에 대해서 어떤 액션들을 할 수 있는지 이 ECR 자체에서 상세한 권한과 관리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레지스트리에 대한 인증이 되고 나면 컨테이너를 배포할 때 이 우측에 위쪽에 있는 화살표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컨테이너를 배포하고 있는데 이 이미지에 대한 URL 별도로 지정을 하지 않으면 그냥 다커 허브로 가게 되어 있는데요. ECR에서 제공하고 있는 리파지토리에 대한 URL을 사용해서 이 이미지를 접근을 하게 되면 ECR로부터 다커 이미지를 풀해와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별도의 레지스트리 또는 이제 ECR 같은 저장소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빈스톡에서 컨테이너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정보는 저희가 일종의 구성 파일, 구성 정보 같은 것들을 작성을 해서 빈스톡에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빈스톡에다가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때는 간단하게 그 어플리케이션 소스 코드를 집 해서 그 빈스톡에다 전달하는데요. 그 집을 할 때에 docker-run.aws.json이라고 하는 파일을 작성해서 같이 집을 해서 빈스토크에 전달을 하면 다커 컨테이너가 어떻게 배포될지에 대한 정보를 빈스톡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JSON 파일 안에는 기본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정보를 저희가 입력을 합니다. 이 파일에 대한 버전 정보가 있게 되고요. 이제 버전 1 같은 경우에는 싱글 컨테이너, 하나의 단일 컨테이너를 배포하는 환경이고, 멀티 컨테이너 다커 배포를 위해서는 버전을 2로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볼륨 컨테이너라고 해서 다커가 실행되는 인스턴스 위에 어떤 경로가 이 컨테이너 안에서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한 정보를 볼륨이라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전달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가 어떻게 배포가 되고, 어떻게 실행이 되고, 어떤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컨테이너 데피니션이라고 하는 걸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JSON 파일을 보시면 잘안 읽기는 합니다만, 제일 위에 있는 부분은 이 JSON 파일에 대한 버전 정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는 거는 저장소에 대한 볼륨 컨테이너 정보. 이 컨피그 파일에서는 이제 PHP 앱이라고 하는 그 PHP 앱에서 사용하게 될 소스 코드를 포함하고 있는 디렉토리를 가리키는 이제 볼륨 컨테이너를 하나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엔진엑스 프록시에 대한 컨피그를 가지고 있는 볼륨을 하나 정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 데피니션에서는 이 컨테이너가 꼭 하나의 컨테이너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PHP 앱이 실행이 되고, 이미지는 다커 허브 기본 레파지토리에서 PHP 이미지를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CPU 자원이나 메모리 자원은 어떻게 가지고 오고, 볼륨은 어떻게 마운트하고, 그다음에 컨테이너가 이제 하나만 실행되는 건 아니어서 다른 컨테이너에 대한 링크는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사용하는 포트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이 JSON 파일에다가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런 컨피그 파일에 약간의 알러지가 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내가 작성해야 된단 말인가? 조금 다행인 점은 이 JSON 파일이 저희 ECS에서 제공하고 있는 태스크 데피니션, 작업 정의라고 하는 구성 파일하고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ECS에서는 콘솔 통해서 제공을 하면 그 JSON이 기본적으로 생성되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빈스톡에도 같은 이제 구성 정보를 전달을 할 수가 있고요. 테스트를 위해서 내 랩탑 또는 이제 나의 테스트 환경에 EB 그 CLI가 설치가 되어 있게 되면 내 로컬 안에서 이 구성 정보를 실행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배포를 하려고 하면 싱글 컨테이너의 다커 환경인지, 멀티 컨테이너에 대한 다커 환경인지 배포하는 플랫폼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고요. 멀티 컨테이너를 이제 배포한다라고 하면 간단하게는 이제 이런 모습으로 배포가 됩니다. 우선 빈스톡에서 이제 환경을 배포를 하면 마치 백그라운드에서는 빈스톡이 배포하는 EC2 인스턴스가 직접 생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 다커 환경을 실행시킬 때도 이 인프라에 해당하는 EC2, ELB 그리고 이제 그 위에서 동작하는 컨테이너들을 관리하는 ECS의 클러스터, 태스크 이런 것들이 백그라운드에서는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어플리케이션 안에서의 환경, 인바이런먼트를 만들면 각각의 인바이런먼트가 ECS에서 관리하는 클러스터를 가지게 되고요. 또 각각의 인바이런먼트마다 ECS에서 관리하는 태스크 데피니션, 작업 정의, 태스크 데피니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태스크 데피니션이 저희가 작성해서 빈스톡에 전달하는 저 JSON 파일 안에 동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토 스케일링 기능은 각각의 태스크에 대해서 일종의 오토 스케일링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멀티 컨테이너 다커를 배포하면
이제 인스턴스가 두 개가 있죠. 이것들이 ECS의 클러스터로 관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파란색 박스로 되어 있는 태스크, 같은 이제 태스크 데피니션에서 나오는 각각의 태스크가 각각의 인스턴스에 실행이 됩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봤던 구성 정보에서는 볼륨이 하나가 있었고요. 이 밑에 있는 컨테이너가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있는 웹서버, PHP를 위한 컨테이너가 이런 방식으로 복수개의 컨테이너가 하나의 태스크가 되고, 하나의 태스크가 인스턴스 위에서 생성이 동작하고 있고, 인스턴스들이 ECS 클러스터로 묶여있는 네, 그런 형태로 배포가 됩니다. 네, 오늘 이제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데모에서도 유사하게 엔진엑스 컨테이너가 앞에 있고 뒤에 PHP 컨테이너가 뒤에 있는 방식으로 태스크가 이제 배포가 될 거고요. 지금 이제 테스트를 위해서 사용하는 일종의 테스트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은 저희 AWS에서 이제 데모 등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초의 빈속을 통한 배포가 완료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해야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요.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어플리케이션의 다운타임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배포를 하고 싶기 때문에 이 몇 가지의 배포 전략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한 가지 올 애드완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면 그냥 새로 다 배포한다. 가장 어플리케이션 배포 속도가 빠르겠죠. 근데 새 어플리케이션이 배포되는 동안은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이 일종의 셧다운이 되는 거라서 약간의 다운타임이 필요하게 됩니다. 롤링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하죠. 이제 여러 개의 환경이 있으면 그걸 하나씩 롤링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다운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인데 이때도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기존의 환경 하나를 셧다운하고 새 환경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롤링을 할지, 아니면 새 환경을 추가한 다음에 기존의 환경을 셧다운하는 방식으로 롤링 업데이트를 할지, 밑에 있는 방식이 아무래도 배포 중에는 인스턴스 개수가 약간 더 증가되어 있겠습니다만 어플리케이션에서 수용할 수 있는 용량 관점에서는 제일 서비스에 영향을 덜 주겠죠. 그 다음에 이뮤터블한 방식이라고 해서 아예 새로운 환경을 새 용량만큼 다 배포를 해놓고 기존 환경에서 스위치하는 방식처럼 빈스톡에서 제공하고 있는 몇 가지의 배포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애드완스로 배포한다고 하면 기존에 배포되어 있는 이런 환경이 있을 텐데 이게 네, 새로운 버전으로 한꺼번에 스위치가 되는 방식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배치를 통해서 롤링 업데이트를 한다고 하면 자, V1의 어플리케이션을 가지는 플랫폼이 4개가 배포되어 있었는데 여기다가 일종의 배치의 크기에 따라서 여기서는 이제 50%에 해당하는 자원이 추가로 더 배포가 됐죠. 배포가 되고 ELB에서 헬스체크를 통해서 연결이 되고 나면 기존 환경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버전을 추가해서 헬스체크가 되고 나면 기존의 환경을 삭제하고 하는 방식으로 업데이트되는 그런 이제 롤링 업데이트에 대한 거를 빈스톡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희가 사용자가 지금 보셨던 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인바이런먼트에 대한 새 어플리케이션 배포 관점에서의 이 정책인데 사용자가 기존의 환경하고 유사한 기존에 이제 배포되어 있는 환경을 블루 환경이라고 봤을 때 새로 배포되는 환경을 그린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두 개의 환경을 배포를 해놓고 주로 이제 DNS 레코드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스위치를 많이 하죠. 블루 환경에서 그린 환경으로 스위치하는 전략을 통해서 또 어플리케이션에 배포를 할 수가 있는데 빈스톡에서는 이런 배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바이런먼트끼리의 URL, 인바이런먼트끼리의 URL을 스와핑할 수 있는, 스위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바이런먼트가 기존의 인바이런먼트, 새로운 인바이런먼트 둘 다 실행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새 환경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기존 환경으로 신속하게 롤백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물론 이 배포들을 위해서 새로운 환경을 생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배포를 위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DNS 레코드의 업데이트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캐싱되어 있는 클라이언트들이 많이 있다면 기존 환경도 이제 접속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블루 환경이 이제 버전 1 환경으로 배포가 되어 있고, 그린 환경을 이렇게 이제 버전 2 환경으로 배포를 하고 있으면, 이 버전 2가 충분히 다 디플로이가 된 이후에 이렇게 V2로 DNS 업데이트를 통해서 스위치를 할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이제 그 빈스톡으로 돌아가서 네, 한번 배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는 환경은 아마도 네, 잘 배포가 됐네요. 네, PHP 샘플 앱을 띄우면 가장 처음에 나오는 네, 화면입니다. 성공적으로 배포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시 이제 어플리케이션 환경으로 돌아가서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저희가 그 배포하고 싶은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그냥 PHP 플랫폼이 아니고 멀티 컨테이너 다커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운 환경을 하나 만듭니다. 데브데이 데모라고 하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웹 서버 환경이기 때문에 웹 서버 인바이런먼트를 선택을 하고요. 기존에 이제 제공되는 플랫폼 중에서 제일 끝에 있는 멀티 컨테이너 다커 환경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데모 환경이지만 고가용성을 갖춘 데모 환경을 배포하기 위해서 로드 밸런싱 옵션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샘플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건데 제가 약간의 이제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운로드 받은 파일 가운데서 네, PHP 앱 부분에서 아까 그 PHP 기본 데모 실행했을 때 메시지 나오는 거 보셨죠? 이게 축하합니다. 메시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만 2017년 데브데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도로 이제 바꾸고 지금 이제 저장이 됐죠? 네. 그다음에 소스 코드는 이제 제가 수정을 했고 저희 그 다커 런 제이슨 파일에 대한 정보는 네, 버전 2로 되어 있고 볼륨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컨테이너 데피니션들은 어떻게 되어 있고 한데 기본적으로는 수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다시 이제 환경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제가 zip 파일로 압축을 합니다. 그래서 데브데이 데모라고 하는 이제 압축 파일 하나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어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하는데 제가 생성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하는 거죠. 네. 이 안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zip 파일을 선택을 하고 이제 업로드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플로이먼트에 대한 전략 같은 것들은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전략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그다음 단계를 진행을 하면 네. 이렇게 URL을 선택할 수가 있고 현재 이 URL을 사용했을 때이 URL의 availability, 그 다음에 RDS를 함께 배포할지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데모에서는 굳이 RDS 억셉트를 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 인스턴스 타입이라든지 EC2를 배포하기 위한 키 페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헬스 체크를 위한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볼륨이라든지 하는 이 EC2를 배포하기 위한 네, 그런 구성 정보, 그 다음에 태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빈스톡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저희 IAM 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스톡에 이 배포된 어플리케이션이 다른 AWS 리소스에 접근할 때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 롤에다가 이를테면 ECR 레지스트리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것들을 주게 되면 ECR하고 쉽게 통합이 될수 있겠죠? 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자, 배포를 하게 되면 멀티 컨테이너 다커를 배포하는 하나의 환경이 배포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URL도 생성돼서
배포가 끝나고 나면 여기서 새 웹페이지를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현재 배포된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데브데이 데모 인바이런먼트가 지금 만들어졌는데 아직은 인프라가 배포가 안 돼 있고 해시태그도 당연히 패스가 안 돼 있으니까 일단 회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서 일단 블루를 디플로이함과 동시에 그린을 디플로이도 해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웰컴 투 데브데이로 이제 메시지를 바꿨던 이 PHP 파일인데요. 이게 아까 그 보셨던 웹에서 그 샘플 웹페이지에서 보면 왼쪽에 Congratulation 있던 화면 쪽이 색깔이 하늘색이었죠. 그리고 우측이 회색이었지 않습니까? 그 하늘색 코드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를 AWS의 주황색 컬러 코드로 바꾸고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압축 파일로 만들겠습니다. 신규 어플리케이션에 해당되니까 그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저희 빈스톡에 돌아와서 아마 이 인바이런먼트는 지금도 배포 중일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새로운 인바이런먼트를 만드는데 아까 이제 했던 과정하고 똑같이 웹서버 만들고 플랫폼은 멀티 컨테이너 다커를 만들고 그 다음에 로드 밸런싱 옵션이 선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제 어플리케이션을 업로드를 하는데 조금 전에 만든 데브데이 그린 인바이런먼트이고 다른 설정들은 변경하지 않고 배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바이런먼트마다 URL이 하나가 생성이 되니까 그린 환경에 대한 인바이런먼트를 만드는 걸로 해서 생성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고 나면 전체 어플리케이션을 봤을 때 기존에 배포되어 있던 기존의 환경, 그 다음에 이제 신규 버전의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한 신규 환경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인바이런먼트들이 녹색이 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건데요. 그 시간 동안에 실제 어떻게 배포되고 있는지를 조금 볼까요? 네, 아까 배포했던 환경은 이벤트에 의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요게 실제로는 볼까요? 아직은 이제 헬스체크가 되지는 않았지만 네, 아직은 동작하진 않고 있네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ECS에서 관리하는 인바이런먼트별로 각각의 클러스터가 있고 그 위에서 동작하는 태스크들이 동작을 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ECS의 클러스터 화면에 가서 보면 제가 빈스톡을 통해서 만든 데브데이 데모 인바이런먼트에 컨테이너 인스턴스는 이미 실행되어 있고 그 위에 태스크가 하나 동작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ECS의 인스턴스가 네,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스크가 아마 이제 배포가 다 완료가 되고 나면 러닝 상태에서 러닝 상태로 바뀔 텐데 현재는 이제 펜딩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ECS의 클러스터를 배포하고 그 위에 태스크를 네, 배포하는 방식으로 동작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태스크 데피니션에서도 마치 이제 저희가 작성했던 그 데피니션들하고 비슷하게 이 컨테이너 데피니션에 PHP 앱 그리고 Nginx 프록시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든 볼륨 컨테이너들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JSON 파일을 보면
저희가 이제 줬던 JSON 파일에 대한 버전 정보 정도 빼고는 나머지 볼륨에 대한 데피니션이나 컨테이너 데피니션 같은 것들이 다 유사하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상태가 바뀌었네요. 그러면 다시 빈스톡으로 돌아가서 이 인바이런먼트에 대한 배포가 아마 진행이 됐고, 헬스책은 지금 통과를 했네요. 그러면 환경을 보면, 네. 이런 식으로 아까 먼저 배포한 블루 환경이 배포가 끝나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메시지만 여기서 바꿨죠. 네, 그 다음에는 다시 새로 배포한 그린 환경에 대한 배포가 끝나야 되는데, 지금 컨테이너 인스턴스는 배포가 돼 있고 아마 태스크를 배포하기 위한 단계가 돼 있겠네요. 네, 그럼 마찬가지로 조금 있다가 러닝해야 될 건데 아직까지는 펜딩인 상태입니다. 일단 블루 환경은 저희가 봤고, 그다음에 네, 그린이 이제 배포가 되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저희가 시간이 몇분 남아있죠? 네, 중간에 이렇게 자잘한 사고가 많아서 제가 시간을 이게 좀 서둘러서 하느라고, 네, 이제 거의 이제 저희 막바지에 이뤘는데요. 네, 지금 이제 러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ECS에서 확인하는 거는 이제 그만두고, 네, 이게 그린으로 빠졌네요. 뭔가가 있었나 봅니다. 네, 새 환경이 그린 환경으로 바뀌었죠.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새 환경에 대한 URL로 접근을 해보면, 예, 제가 아까 줬던 새로운 컬러 코드로 바뀐 그린 버전의 웹페이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방식으로 기존의 환경하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이제 배포가 끝이 났는데요. 네. 이게 기존 환경에 배포한 거에 대해서 뭔가 약간의 이제 문제가 있네요. 이러면 아마 수합이 안될것 같은데요. 네. 아, 그러네요. 언제부터 멈춰 있었습니까? 언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죠? 네. 저희가 두 개의 환경을 배포한 것까지는 봤는데요. 새로운 이제 그린 환경을 배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아까 ECS 화면에서 봤더니 태스크가 잘 배포된 것까지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이 환경을 봤더니 그린으로까지 이제 잘 디플로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린 환경에 있어서 새 URL로, 그린을 위한 URL로 접속을 해봤더니, 그 아까 블루에서 하늘색으로 되어 있던 바탕이 제가 그린에서 컬러 코드를 수정한 버전으로 이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잘 배포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기존의 블루 환경하고 지금 새로운 그린 환경 두 개의 동작 중인 환경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아마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존 배포한 환경이 약간 에러가 있어서 현재 어벨러블하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보면 네. 일단 헬스착 같은 게 이제 페일해서 그런 것 같은데 동작은 하고 있네요. 요게 이제 블루에 대한 환경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제 배포를 위해서 블루그린 배포를 위해서 DNS를 스위치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배포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필요한 거는 이 인바이런먼트를 이제 기존의 인바이런먼트는 기존의 URL을 가지고 있고 그린 인바이런먼트는 그린 URL을 가지고 있는데 두 개의 URL을 이제 스위치하는 겁니다. 스와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바이런먼트 URL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 이 데모 인바이런먼트라고 하는 이름을 그린 인바이런먼트로 이 도메인 네임을 스와핑을 하면 도메인 네임을 스와핑을 하면 네. 혹시 그 바뀐 거 금방 보셨나요? 여기 데모 인바이런먼트에서 여기 있는 URL이 데모 그린 인바이런먼트로 바뀌었죠. 그래서 동일한 URL인데 새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새로 배포한 어플리케이션 버전으로 잘 스위치가 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빈스톡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블루 환경, 그린 환경을 디플로이 한 다음에 블루 그린 배포를 하는 방식을 보셨고요. 만약에 이제 같은 환경에 대해서 롤링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또는 이제 이뮤터블한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 원래 빈스톡에서 이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하나의 인바이런먼트에 대해서 여기에서 내가 선택한 파일들 선택해서 그냥 배포를 하게 되면 배포 시에 전략에 따라서 이그지스팅의 환경을 롤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이뮤터블한 방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걸로 동작을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보셨더니 어떠신가요? 이게 그 다커를 실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구성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생성이라든지 또는 이제 다커에 대한 배포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없이도 어떻게 보면 그냥 UI만 보면서 손쉽게 따라하기를 해보면 멀티 컨테이너 다커 환경을 아주 손쉽게 배포하고 그다음에 이제 운영 타임을 운영 시간을 이제 최대한이 되도록 보장을 하면서 배포할 수 있는 그런 배포 전략까지 빈스톡을 통해서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다음 세션에서는 EC2 컨테이너 서비스 그다음에 EC2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대한 자세하게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 세션에서는 기존의 DevOps 환경에서의 CI/CD 툴들하고 저희 ECS가 통합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희 핸즈온 랩 트랙에서는 이 컨테이너를 ECS를 가지고 배포하는 내용을 핸즈온 랩 실습도 하고 있으니까 네, 관심 있으시면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